현대자동차 노사가 코로나19 사태로 늦어졌던 올해 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추석 전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반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여전히 지난해 교섭조차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 같으면 5월에 시작됐을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석 달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기본급 12만 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실적이 급락해 실제 합의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별도 요구안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만큼 노조는 고용 안정과 미래 먹거리 확보, 부품사와의 상생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며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에서 현대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라인이 가동되는 만큼 올해 교섭이 빨리 끝나야 노사 모두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조는 굵고 짧게 협상을 하겠다고 밝혀 한 달 반 정도 남은 추석 전에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대차와 더불어 노동운동의 또 다른 축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여전히 지난해 교섭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 분할 투쟁 당시의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조는 오는 19일 또다시 3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5개월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사도 상생을 위한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